세계인이 함께 보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유재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입니다. 유인씨. 네. 처음부터 이건 반칙이죠. 아니, 왜요? 아니, 첫 곡부터 본인 주제곡 틀기 있기 없기. 댄싱킹. 이거 유인씨를 위한 노래잖아요. 아, 제가 한춤 추긴 하죠. 크레용팝의 가사처럼 불타는 금을 뮤직뱅크 뜨겁게 시작해볼까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한 그녀죠. 현아씨는 물론 이름처럼 완벽한 그룹 B.A.P. 네, 가을 햇살처럼 싱그러운 걸스데이. 독보적인 목소리 김장훈씨까지 기대 만발. 컴백데이가 줄줄이 계획 중이니까요. 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10월 넷째 주 K차트 1위 부분부터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팝밴드 시즌1의 우승팀 톡식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유희씨, 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외로움이 막 팍팍 밀려오네요. 유희씨는 언제가 가장 외로우세요? 전 요즘 같은 가을이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제 마음이 이렇게 마구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차가운 가을 탓에 아, 옆구리가 시릴 지경입니다. 네, 쓸쓸한 가을 이분들이 나타나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밖에 모르는 일곱순정남 B2B가 부릅니다. 사랑밖에 남몰라. 강호씨, 네. 강호씨도 미스터미스터의 노래처럼 첫눈에 반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남잔데요. 그럼 어떻게 말을 거는 게 좋을까요?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이 방법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자, 제안 들어갑니다. 저기 혹시 지도 있으세요? 어떤 지도요?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 뭐예요 그게? 이게 좀 닭살스러워도 지금 하면 생각난다니까 분명히.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빨리 생각나기 전에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죠. 아, 네, 100%가 부릅니다. 나쁜 놈. 역시 나쁜 남자였어, 나쁜 남자. 가지마, 가지마, 가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 아, 오늘 오렌지 카라멜이 마지막 무대를 갖는다잖아요. 안 가면 안 되나요? 애프터스쿨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분들이 있잖아요. 진한 사투리 랩부터 깜찍 안무까지 4차원의 매력 BLP 분들이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요, 노래 제목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걸스데이가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를 잊지 마요. 아우, 빨간 튜닝의 정체 역시 백이성 씨가 맞군요. 자, 이제 궁금증 풀렸으니까 500원. 뭐야, 정 씨가 알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아, 역시 똑똑해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녀, 현아 씨의 컴백 무대가 시작됩니다. 저 이분 리허설 보고 울 뻔했습니다. 감성 발라드의 진수, 김장우 씨의 무대 기대해주시고요. 네, 그 전에 눈을 뗄 수 없는 그녀들, 주얼리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Look at me. 네, 역시 여자의 변신은 무죄, 무한 변신한 현아씨의 컴백 무대. 아, 정말 감동입니다. 네, 그럼 그 감동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컴백 네. 한 주 만에 거침없이 3위로 올라선 여성 걸그룹의 자존심 미스 A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분은 남성 솔로계의 자존심이죠. 1위 후보 K-Will. 이분들은요, K-POP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방신기의 무대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에 가인씨부터 만나볼까요? 티아나. 네, 2012년 10월 넷째 주 생방송 뮤직뱅 K차트 1위 발표한 남개둥이인데요. K1과 싸이 과연 1위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네,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 점수, 방송 점수, 음반 점수 점수 나타난 1위의 주인공은? 네, 싸이씨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73개국 월드 팬들과 함께한 생방송 뮤직뱅. 네, 유인 씨, 네. 왜 이렇게 10월은 가는 게 아쉬울까요? 그럴수록 남은 10월을 정말 알차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다양한 축제나 좋은 공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럴수록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음악이 네. 필요할 땐. 네, 저희는 다 같이 외쳐볼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뮤직뱅.